오늘 스페셜로 보컬 트레이닝을 같이 해주실 분을 모셔왔어. 네,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. 반가워요. 은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.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잘 부탁할게요. 네. 한번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되잖아. 네. 그럼 뭐 그냥 편하게 접다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 한번 볼까요? 대형이 지금 아직 1절밖에 안 나와서. 아, 1절 했으면 뭐 다 한 거예요. 네. 네. 한번 보여드리자. 네. 네. 빨리 자리 쓸어놔. 난 어렸어 세상을 아직 몰라 어렸어 도전할 수 있어 믿어봐 우린 다를 거야 내로 하늘 위하여 Let's make a way 위하여 아직 못한 이야기가 많아 그만큼 보여주고픈 게 많아 이거 연습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일주일. 일주일? 일주일 내내 했어요? 네. 노래 연습도? 근데 1년 이상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? 여기 계신 분들은 원래 이제 퍼포먼스에서 춤을 좋아했던 친구들이죠, 그쵸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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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가수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네. 전 기본적으로 노래는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리고 무대를 한 사람이라면 연습실에서 누군가가 본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장난쳐서는 안 돼요. 가사지를 들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내 파트가 나오면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 있게 불러야 되고 틀려도 실실 웃으면 안 되고 그건 민폐라고. 데뷔하는 사람 몇 명이에요? 9명입니다.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? 들어가고 싶습니다. 들어가고 싶습니다. 그쵸?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80명 가까운 남자 연습생이 있었어요. 불안했죠. 내가 언제 잘릴지 몰랐으니까. 우리가 데뷔할 때 12명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몇 달 동안 멤버들이랑 말을 일치 하지도 않았어요. 경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. 웃고 떠들 수가 없었어요. 나는 아슬아슬했으니까.